자, 안세진 사크테스 오늘 멀리서 오셨어요. 원당이나 주요 업종에 계시는 분인데 사교댄스의 그 문제점, 그 현황 아주 저하고 너무 그 마인드가 똑같아가지고 즉석에서 전혀 원고 사정 없이 그냥 지금 들어오자마자 그냥 딸기 한통 사오셨어요. 딸기도 비싼데 저는 그래서 오늘 한번 모시고 한번 우리 즉석에서 우리 사장님 인사하시죠. 뭐 아무 얘기나 하세요. 저는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쪽에서 주로 놀고 있고요.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데 콜라텍이 3개 정도, 그리고 야간 업소도 한두 군데 정도 있고, 그러니까 제 놀이터는 충분하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난 지가 한 7년 되죠? 예, 제가 배우러 온 지가 7년 7년, 그죠? 됐는데. 예. 그 댄스는 처음 입문한 지는 몇년 되셨어요? 10년 좀 넘었죠. 10년 정도? 12년 정도. 12년 정도.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거의 서울에 안 가본 무도장 없죠? 내가 봤을 때 나랑도 몇번 마주쳤잖아, 어디서. 그죠? 안 가본 데 없죠? 그렇죠. 뭐, 많이 나번, 나번. 전국적으로도 많이 아, 다녀봤어요. 전국적으로도? 야, 대단하시다. 여행 가도 저 구경 다니는 게 아니라 콜라텍 가서 놀고. 아, 대단하시네. 제주도 구경 안 하고 콜라텍 가서 아, 제주도에도 콜라텍 가셨어요? 놀았다니까요. 터미널 그 2층, 3층에 한 군데는 리듬, 한 군데는 일자. 제주도에? 그, 우리 제주도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주도 콜라텍 거기는 어디? 제주 공항에. 터미널. 제주시 저 버스 터미널에. 아, 제주시 버스 터미널에. 제주에서 서귀포 버스 다니잖아요. 서귀포까지 버스가 안 가봐서 몰라. 아, 서귀포까지 이렇게 다녀요. 아, 어제인가 우리 서귀포 사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영상 올렸어, 어저께. 안 보셨죠? 예, 안 아, 봤습니다. 그분은 이제 뭐 어차피 와서 찍었으니까 그 박가희하고도 찍으셔가지고 예. 올리신 분이야. 네, 그래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서귀포에, 그렇구나. 그 이제 저 오늘은 이제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아, 왔는데요. 그래요? 아, 그럼 가서 손님 오셨네. 아, 이거 좀 껐다 갔다 하셔야 되겠다. 자, 계속 이어가지고, 그 이제 제주도 거기 터미널에, 못 가면, 혹시 제주도인데 앞으로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 춤추는 사람들 가고 싶잖아. 어디, 제주 공항? 버스 터미널 버스 터미널? 바로 부근에 있어요. 아, 바로 옆. 그렇구나. 버스 터미널 바라보이죠. 바로 옆에니까. 건물인데 2층, 3층이 다 콜라텍이고 규모도 상당하고 저는 주말에 갔는데 손님들 정말 아, 많더라고요. 그래요? 야, 요런 걸 해줘야 제주도 못 가보신 분들은, 야, 제주도 한번 가면 거기. 제주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주 저 성황리에. 거기는 춤이 어떻게, 무슨 춤 춰요? 춤은? 그러니까 한 층은 그때 당시 한 5년 전, 5년 전에 5년 전인데 한 층은 리듬, 한 아, 층은 일자 일자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스포츠 댄스는 나 별로 안 하고 예, 좀 한쪽에서 어차피 모든 클라스 대부분 그렇죠. 그냥 한쪽에서 그냥 그리고 5년 전에 가시 그거는 안 가셨구나. 제주도 거기 그거로 가보신 적은 없고 그거는 제가 저번에 한 2년 전인가 광명시에서 한번 뵌거 보지 않았나? 우리 우연히 광명시 그 이마트 4층인가 거기서 한번 우연히 뵌거 같아. 어디서 사장님 내가 하여튼 가는 것만 몇번 만났어, 무도장. 나도 많이 안 다니는데. 여사님도 많이 잡아봤잖아요. 어때? 여사님들이 주로 뭐라 그래? 사장님 좀 잡으면은? 그걸 얘기해 줘야 돼. 왜냐면 이제 여기 못 가본, 무도장 못 가본 분들이 많거든? 그거 막 겁도 나고 사실. 근데 우리 사장님하고 놀았던 여자들이 한 1,000명 넘잖아? 그동안? 아마 그럴 것 그죠?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3,000명? 3,000명 돼요? 12년 놀았으니까. 한 만 명 되겠다. 1년에 1,000명씩. 저는 코로나도 거의 안 쉬고 꾸준히 했어요. 야, 현장 마음. 네. 그 현장 춤의 달인이시네. 아이고. 원래 이게 소질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소질이 워낙 없다 보니까 노력으로 이제 커버를 했죠. 진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질이 안 되니까 양으로 막 승부하고. 그래서 선생님 찾아온 거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배울 게 없다고. 저는 항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 자세가 고수야.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고수야.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건 고수가 아니야. 아, 대단하시네. 내가 볼때 현장에서 그 여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사장님한테? 아니, 주로 하는 얘기가. 뭐,
전에는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반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느낌이잖아요. 얘기 안 해줘도 반 정도는 제춤하고 안 맞다고 그러고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한 7대 3 정도로 많이 올라갔죠. 아, 그 정도만 해도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지. 그러면 아유. 그뭐 제일 잘 춘다는 이 여기서 제일 잘 춘다는 분도 많고 또 어떤 분은 뭔 춤을 그렇게 추냐 그런 분도 많고. 나도 그런 얘기를 나도 현장 가면은 아 무슨 이딴 춤이냐고 아 나 창피해 죽겠어. 나도 그래요. 나도 아 근데 7대3이면 나보다 더 세네. 나는 3대7이야 솔직히. 이거 참 난 맨날 그 방송에 얘기하잖아 솔직히. 나는 다 있는 그들 얘기야. 3대7이야 솔직히. 아 그래 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한 만 명 정도 잡았겠다. 야 대단하시네. 또 저 전국구로 여수도 가봤어요. 여수 시장에 네, 거기 여수도 지하에 콜렉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이제 제가 간 데는 그 거기도 시장인데 2층. 아 거기 2층 하셨구나. 근데 여수는 특이한 게 점심 때 다 끝나고 있다. 아 그래요? 딴 데는 점심 때 점심 먹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수는 일찍 와가지고 점심 먹으러 다 나가버려. 야, 여기 요런 얘기가 오늘 참 저 뜻깊은 얘기다. 11시 전에 가야 돼. 참 나 신기해가지고요. 아 여수는 아 여수 관광 가지고 관광 가지고 점심 먹고 느그다이 갔다 다 끝났대요. 아, 그렇구나. 이제 아, 그 콜라텍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 내가 춘천 가보니까 춘천 콜라텍이 그러더라고. 2시에 들어갔는데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 아 혹시 춘천 가보셨어요? 놀러는 갔지만 콜라텍은 안 가보셨구나. 아 그랬구나. 하여튼 이 춤추는 분들이 콜라텍 손님들이 신기한 게 한 군데서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그 옮기는 게 참 문제도 있고 그렇지. 신기하죠. 그 비용도 더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1차에서 끝내고 2차 갔다가 또 3차 가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 이제 뭐 콜라텍 입장에서는 손님을 붙잡고 싶어도 그렇죠. 나가는 손님 어쩔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네. 또 뭐 2차 없어도 먹고 살고 뭐 그런 게 참 신기해 죽겠어요. 지금은 주로 어디서 놀죠? 지금 놀 계시는 데는? 저는 고양시. 고양시에서? 네, 네. 거기 뭐 상호 이름 대면 안 되나? 아니 그 네. 고양시는 이제 네. 이 주염역에 콜라텍 두 개. 아 주염역 안 가봤으면 몰라. 공화고 태평양이랑 두 개 역 근처에 있죠. 그리고 화정역에 화정 콜라텍하고 그렇게 세 개 있어요. 지금 계시는 데가 화정 콜라텍? 저는 주로 주역, 주업에? 궁에 가서. 아, 궁에서 노세요? 그 콜라텍 세 개 중에 네. 예, 일자 손님은 궁이 제일 많아요. 아. 과거엔 어쩌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궁이 다른 데 거의 두 배 많고, 물은 이제 그 아무래도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좀 젊으니까 태평양이 좀 물이 조금 낮고 다들 거기 한번 가봤는데 태평양인가 거기 9층에 아 맞다 태평양 둘이 같이 거기 갔었어 스포츠 되게 많이 왔어요. 아 둘이 한번 갔었어. 아. 일자 손님보다 스포츠 손님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9층인데 그랬죠. 아 나도 한번 가봤는데 물이 좀 좋죠. 지역에는 별로 손님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럼 지금도 여자들 여성분들 잡으면 사장님한테 뭐라 그래. 그 동네에서 원당에 계신 여사님들이 뭐라 그래. 야 그래, 최고라고 그래 이제 그 이게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맞는 여자분들은 뭐 최고라고. 심지어 로또 됐다는 로또 됐다. 그러니까 대단하시다. 야 그러니까 복권 됐다는 소리는 한 세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시다. 야 영 우리 사장님 시연을 우리 부원장님하고 한번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 어제도 이제 어떤 누님 잡는데 이 조금 삐그덕삐그덕해요. 그분이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분 말씀이 아, 이딴 사람은 전혀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고향도 어떻게 보면 시골이에요. 그렇지 시골. 서울 벗어나 버렸잖아요. 잘 몰라. 그래서 이 뭐죠 주로 쓰는 게 펜션이나 카트나 그런 거 없어. 또 뭐죠 사박 후카시 그거를 쓰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없지. 예, 예. 특히 후카시 같은 경우는 처음 받아본다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아주 그쪽에서 이제 요즘에 인기 짱이시겠네 그럼 그 동네에서. 아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이 소질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미흡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난 근데 사장님 오늘 갑자기 방문하신 거를 네, 예.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지금 방송 네, 켰잖아요. 네,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이거 귀한 멘트다. 네. 그걸 한번
여기 오신 이유를. 아, 예, 예. 방송하시죠. 아, 네. 제가 이제 네. 이 배운 지 12년인데, 네. 에, 그 과정에서 좀 힘든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 이거는 좀, 이건 문제 있지 않냐, 그런 문제의식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 좀 나름대로 그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 그게 아이디어니까 선생님 같은 분하고 한번 어떻게 구조를 이 판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깊은 얘기 나누려고 왔습니다. 근데 주로 뭐 어떤 아직까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초보자들이 댄서관에 등록하면은 한 30몇 개 발을 배운다고요? 네. 그 얘기죠? 지금 그걸 좀 줄이자 이건가? 실전형으로? 제가 작년 충북 음성에 저 품바축제 갔더니 길거리에서 이제 돈 받고 노래 부르게 해주는 어울이라고 하죠, 속된 말로. 오, 처음 들어본다. 거기서 이제 뽕짝 음악 나오고 브루스 음악 나오고 막 그러면은 저 파트너랑 같이 가서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이게 어려운 춤들은 거기서 시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지. 안 되지. 바닥이 안 맞아요. 마룻바닥이 아니잖아. 그래 이제 몇 개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맞아. 할 게 없어요. 저는 뽐내고도 싶고 뭐 재밌게 놀고 그렇지. 싶은데 뭐 남들은 다 팔짱 끼고 구경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이제 둘이서 커플춤을 추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국민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오늘 굉장히 얘기가 세게 나간다. 아주 국민들이. 예, 예, 예. 그래, 이제, 이거를 아주 쉬운, 그러니까, 맨바닥에서, 평지에서면 음악 있고, 그러면 놀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동작들을 좀 연구해 보고 싶고, 아주, 그러니까, 돌리거나 막 그런 동작들은 그렇지. 발목이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당연하지. 예, 단순한 동작도 또 가지수록 말하자면 한 30가지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도 국민운동이나 옛날 국민체조 아시잖아요. 아주 거창하시다. 예, 그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의 기공이 지금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 가면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몇 명만 모이면 음악 틀어놓고 말 그대로 근데 그건 중국의 문화지 예, 중국 민족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만만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차라리 우리나라에는 커플체조 지루박 음악에 지루박 음악을 속도만 잘 조절해서 커플 체조를 만들면 우리나라도 공원에서 사람들이 체조식으로 그렇죠. 좋은 즐길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콜라텍 놀러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이 쉽게 그렇죠. 우리 사교를 접할 수 있으면 뭐 적게는 제 바람이지만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어. 아, 그렇지. 현장에? 여자가 너무 없어, 콜라텍에. 시대적으로 지금 정말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특히 젊은 여자가 와줬으면 좋겠는데. 없죠. 제 소원인데. 없죠.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예. 저희도. 제가 12년 전에 제일 젊었는데, 아직도 막둥이야. 아직도 막둥이야. 이야, 이게 참 큰일이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 애로사항을 극복하는 게 좀 일반 대중한테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건 방안이 있으면, 그걸 또, 나라 지원을 받아서 저는 그러니까 K-POP처럼 K-댄스도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K-댄스라 해봤자 지금 고전무용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니고 그렇다고 팝핀이니 우리 때에 안 맞고 브레이크 댄스 그거는 젊은 애들이 많이 하긴 해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세계 진출도 하고 근데 그걸 K-POP이라고 하기엔 뭐하잖아요. 그리고 BTS니 가수들이 막 그 백댄스랑 춤추고 막 그런 것도 세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 하긴 해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거고 K댄스라고 길게 뭐 역사적으로 막 할 만한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지루박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걸 키울 수 있는 여건이지 않을까. 역시 한 현장 경험이 10년 넘으시고 한 만 명 잡으시니까 뭔가 자신만의 그 주제가 있으시네. 그 정말 너무 저는 너무 어렵게 배웠거든요. 소질이 없으니까 남들 세계 배울 때 한 개 배웠어요. 근데 결론은 노력인데. 결론은 노력이지. 예. 그래봤자 이제 소질 없으면 이제 고수는 못 되고 중상이나 그 수준으로 머무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 아. 너무 어려운 걸 그걸 좀 해소시키면 쉽게 접할 수 있고 막 어렸을 때부터 접해 놓으면 이 바닥 오래 계시나 살잖아요. 한 살이라도 젊으면 그 어마어마한 혜택이잖아요.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요. 뭐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걸 커플 체조로 접하게 만들고 막 그럴 좋지. 수 있으면 아 그럼 좋지. 그 서양이나 뭐 저 구라파 쪽 뭐 미국 그런 데는 뭐 쿠바 그런 후진국도 그렇지만 이 댄스 문화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댄스 문화가 많고. 근데 우리나라 댄스 문화는 완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지 음지에서 치고 그래 이제 저 스포츠 댄스는 말 그대로 선수들이 하는 거고 그렇지. 그건 정말 춤에 미쳐야만 되는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 돈 많이 들어가고 그 우리나라 지루박 같은 경우는 정말 좋거든요. 그걸 이제 좀 밝은 쪽으로 나오게 정말 체조식으로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된다면 K-POP으로 진출도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K-댄스다. K-댄스 안에 장르가 K-사교 댄스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 네. 아. 그걸 제가 국민제안 냈어요. 아. 청와대에 올렸더니 어차피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경계해서 누군가 좀 이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꿈으로 제안서를 냈는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접수됐고 이제 담당 사무관이 이제 저랑 이제 통화했어요? 통화할 거예요. 아 통화하지 않으시구나. 예, 지금 접수된 상황이고. 오 그러시구나. 예,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쉽게 말해서 내 아이템인데 그 공개하면 누군가가 또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저는 제 능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온 거고. 아유, 저도 뭐 능력 없이요. 나도 능력은 없이요. 뭐. 아니, 이게 될 수 있는가. 아, 이건 뭐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아이디어 좋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지금 문화센터고 뭐고 전국에 퍼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구민회관에서. 아주 활용도는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면 중국 기공처럼 세계에 그렇지.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K-POP. 그렇죠. K-POP처럼. 그렇죠. K-댄스로 충분히. 한류 문화에 그러니까. 아주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공 봐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만만기가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하여튼 뭐 그러고 애로사항이 또 정말 배우기 어려웠던 거하고 여자가 너무 없는 거 그렇지 그게 뭐 30년 전에는 거꾸로였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 한 명이 여자가 둘이었잖아요. 지금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없어요. 여자 콜라 때 가면 30명씩 남자들이 줄 서서 입구부터 기다리고 있다니까. 창동도 그래. 창동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로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현재 불편한 거고 춤이 너무 어려운 건 과거에 불편했던 거고 이런 불편한 거를 개선할 수 있으면 그게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상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젊은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막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각한 아니 저는 그 제안을 저 동네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더니 제 춤을 잘하는 분이 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더 연마해가지고 고수가 된 다음에 그런 소리 하라고 자기는 30년 됐다고 아니 그분 춤 잘 춰요. 정말 잘 추시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고여도 너무 고여가지고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잖아요. 아니 그 선배님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어. 선배님 정말 춤 잘 추시는데 그동안 뭐 했냐고. 내가 놀려고 보니까 여자가 없고 젊은 여자가 없고 이 바닥이 이렇게 되도록 선배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런 사람이 후배인 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밀어줘야지. 너는 실력이 돼야 한대. 아니 아이디어는 신규 사원이 내는 거예요. 그럼요. 맞아. 그쵸? 맞아요. 젊은 애들이 내는 거지. 그럼 썩은 물이.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 막 고참들 내쫓잖아. 영예 퇴직. 너 나가. 영예 퇴직. 뭐 이제 이 세계도 나이가 들면 찬밥인데 불쌍해지는데 그 후배들을 윽박지르고 막 그러지는 말아야죠. 그치. 맞아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청주를 놀러 갔어요. 근데 택시를 타도요
기사님들이 저를 제대로 안내를 못해. 아. 플라텍이 있는지는 알아. 아. 근데 제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물 좀 관리되고, 그렇지. 뭐 사람 많고, 영업시간이 몇 시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 지사님들은 또 몰라요.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그거는 정말, 외지인들이 그 동네 가서 놀기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 네이버 쳐도 안 나와. 안 나와. 맞아요. 이게 실버 산업이라, 아, 그렇지. 젊은 산업이면, 젊은이들 산업이면, 거기에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지만, 실버 산업이라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홍보도 하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정말 애로사항이죠. 전국 뭐 여행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것도 이제 그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예를 들어서 체인점식으로 뭐 물 관리되는 체인점식으로 딱 각 조그만 중소도시 한 개씩 막 그런 식으로 정말 여기는 괜찮다, 보증할 만하다. 그런 체인화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그렇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K사교대에서 간판 걸어놓고 뭐 영등포점 그렇죠. 70점 그럼 70대가 노는데 그렇지. 60점 하면 60대가 노는데 그러면 50점 50대 노는데 아 여기는 이렇게 딱 물 관리가 그러면 제가 어느 도시를 가도 큰 도시는 뭐 두세 개씩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렇지. 광주만 가도 뭐 일곱 여덟 개 있잖아요. 아 그래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안 가봤어. 그런 좀 체인화 시켜가지고 딱 서로 뭉치면 그것도 참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K댄스, K사교댄스로 그런 저변 확대하고 뭐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충분히 불편함을 해소하다 보면 이게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나는 죄수감이 약해. 이렇게 좋은 말을 이런 말씀을 어쨌거나 올릴 건데 딱 전국에는 이제 보통 뭐 바깥에는 한 30만 명 되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가서 또 댄스하고 왔어. 한 3개월 전에 가서 또 찍고 왔어. 그래서 나중에 그 김웅태하고 박가희랑 내가 뭐 소개를 해줄 테니까 네. 통화하셔서 안세진 통화했다고 아마 고로 그쪽하고 아마 거기는 구독자도 지금 30만 넘죠? 40만 되는 것 같아? 그 구독자도? 그 제가 저 국민 제안 내놨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추진하고 싶으면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민 커플 체조잖아요. 체조잖아요. 그렇지 커플이지. 저는 파트너가 저는. 커플 선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체조 선수 유명한 손현재인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사람하고 손잡고 아, 야, 대단하시네. 국민 체조로 키울 수 있으면 대단하시다. 문화 상품으로 아니 BTS나 뭐 그러니까 방시혁 뭐라고 하죠? 그 사장님이나 아니면 JPY 뭐 그런 사장님들하고 손잡고 정말 이 K-POP처럼 아, 대단하시네. 키워도 충분하겠다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 저작권이나 막 그런 것들이 그렇지. 미리 제가 확보를 그렇지.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뭐 저 이득을 그냥 다 안 보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좀 제발 해주세요 하고 아이디어만 제공해도 되는데 충분하다. 하여튼 뭐 아이디어가 대단하시네. 김연아 선수 같은 분하고 손잡고 아 그럼 금방 뜨지. 예, 예. 예 금방 뜨지. 이건 된다 하고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래 또 저 이제 어차피 댄스인들을 상대니까 꼬시는 거죠. 꼬시는 거 석대 말라 이 맛만 보게 하면 그 맛을 보게 하려면 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춤이 쉬워야 돼. 지금 너무 어려워. 아, 진짜 나도 사교춤 해보지만 너무 어렵더라고. 그거 따라할 정도 쉬우면.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쉬우면, 뭐, 기나, 고동이나 다, 이거, 나도 되네. 아니, 쉽게 배울 수 있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여자들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문제야.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미쳐있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에 미쳐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 중에 10%만이라도 이 운동. 그렇지, 좋지. 예. 댄스 쪽으로 유입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게 참 힘든 시대고. 야, 이런 거는 좀 이제
유튜브에서 좀 더 실력 있는 분들이 좀 나서서 우리 사장님하고 손잡고 추진하면 좋겠다. 뭐 저는 뭐 별로 구독자도 별로 없고 맨날 입만 살았지. 사실 또 일자 뭐 리듬하고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르잖아. 또 리듬 쪽은 그래도 모임을 하면 원장님들이 전국에서 한 50명씩 막 뭉쳐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막 그러니까 그 리듬이 죽어가니까 살리려고 애들 쓰시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쪽은 협회도 짱짱하고 막 그런데 사교는 안 그래. 일자 쪽은 각자 도생. 아, 뭐 그렇구나. 자기가 최고 잘난 그런 상황이더라고. 모이기 힘든 그 부분이 있네. 근데 이제 저는 기존에 고수분들이나 원장님들 그런 분들은 제 취지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정말 이 지금 문화센터 강사님들이 쉽게 와서 몇 시간 만에 배워가지고 강의 개설을 그러니까 저작권 있고 나라에서 밀어주고 막 그러면은 자치단체하고 손잡고 뭐 강의 충분히 뭐 일곱 여덟 개씩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문화센터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충분히 이 일자리 창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아주 아무나 배울 수 있는 바둑 선생님이 이거 배워서 문화센터에 강좌 열 정도로. 그러니까 기존의 댄스인들은 제 생각엔 안 맞아요. 안 맞지. 예. 그러니까 정말 쉬운 걸로. 쉬운 걸로. 예. 아이고. 길거리에서도 놓을 수 있는. 그래야 체조가 되죠. 그러니까 아주 뭐 아이디어 할 게 그 그걸로 꼬시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결론은 이제 우리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는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냥 물어만 보시면. 그래도 선생님은 스텝이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아이고, 협조는 내가 충분히 할게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나도 또 물어보지 뭐. 뭐 바깥이나 그 김흥태 쪽에 전화해서 내가 또 직접 또 이렇게 중간에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곤란하시면 하여튼 최대한 협조할게요. 근데 오늘 근데, 오셨으니까 뭐. 근데 제가 굳이 나서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명예나 막 돈 바라고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너무 좋으시네. 하여튼 그 우리 26일날 촬영하기로 했죠. 예. 얘기하지 뭐 원나폴라텍인가? 예. 원나폴라텍에서 우리 야간 없습니다. 야간 없어. 거기 나 고향에. 예. 나도 회비 만원 만나면 되나? 거기 회비 만원이잖아. 그날 선생님한테 받겠어요. 아 그래도 되지. 아 원래 선생은 2만 원씩 내. 만 원의 행복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일날 우리 지금 방송 말씀하신 분하고 원다콜라텍에서 우리 부원장님하고 우리 찍으실 거죠? 그날 부원장님하고도 실력이 안 돼서 아이고, 처음 잡은 분하고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 이 사교 치면 또 그래. 최소 세 번은 그러니까 맞아. 이 사교는 정말 힘들어. 동네에 이제 저랑 잘 맞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찍어드릴게. 그분들이 이제 그렇지. 얼굴을 공개. 마스크 쓰고 하라 그래. 하여튼 뭐 우리 발전을 위해서 그날 우리가 찍고 와서 자막도 잘 넣고 해서 와서 거기도 선전하고 또 나도 올리고 이렇게 뭐든지 한 걸음씩 하지 뭐 한 걸음씩. 일단은 저 그럼 전국 방송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다 올라가. 나는 조회수는 없지만 전국에 고수들이 많이 봐. 내 거는 제 것도 가끔 보시잖아. 그죠? 정말 나는 뭐든 알아보더라고. 막 콜라텍 사입도 알아보고. 저도 노력을 너무 안 해서 정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술 하나씩 장착을 해가지고 이 맨날 놀던 그렇지. 누님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데 핵무기 하나씩 딱 달고 가면은 그렇지. 뿅하게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요. 로또 당첨됐다는 말 들으면 됐지 뭐. 그 상대가 정말 잘 추신다고 그러면 제가 10년 동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게 안 되겠어요. 평손하게. 이러시구나. 또 이제 남자분이, 야, 너 정말 춤 잘 춘다.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 원래 저 잘 쳤어요. 그렇구나.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러면은, 하여튼 우리 또 차차, 네. 앞으로 뭐 또 내가 봐서 분위기 날 좋으면은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촬영해서 올리고, 거기도 또 선전해주고, 고양시 쪽에. 그래서
부족한 얘기는 그때 제 꿈이 이제 안세진 댄스 분원장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에 그래요. 아이고 이거 둘이 짝을 친다야겠다. 짝을 친다야겠다. 아, 근데 사장님은 제 춤에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요? 남들은 뭐 내 춤이 별로라는데 장점이 뭔 것 같아요, 사장님은? 내 춤의 장점. 근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은 없는데. 이걸 예, 유튜브 좀 보고 열심히 뒤져서 멋진 분들 막 쫓아다니고 배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기초 배운 고향의 스승님하고 선생님하고 두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분을 스승으로 영접할 수도 있었는데 게을러서 저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오리가 태어나서 엄마를 처음 본 상대를 엄마로 하듯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요. 하여튼 뭐 앞으로 차차 좋은 거 우리 그 서로 꿈을 위해서 첫 방송인데 한번 해봅시다. 하여튼 선생님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완전 짜고 치는 골수도입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 끝내죠 뭐. 예,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고양시에서 놀시는 분인데 예, 앞으로 차차 뵐게요. 감사합니다. 예.